네, 안녕하세요. 사실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마음이 많이 설레더라고요. 여기가 따라서 그러나?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제가 아까도 인사 말씀에서 드렸지만 민주당원이 된 날짜를 따져보니까 2012년 1월 3일이었습니다. 2012년 1월 3일날 나는 왜 당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노란 마크 달고 계신 우리 신입 당원분들께서는 왜 민주당원이 되셨을까?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왜 또 들어왔을까? 그래서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2012년 1월 3일날 당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9년 5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큰 전환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회계사가 되어서 그래서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일을 하다가 한미회계법인을 창업을 해서 그냥 생활인으로 그 다음에 한 집의 가장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2009년 5월 말에 뭐 굉장한 사건이 있었었죠.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네. 네, 아마 노란색 달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알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권을 지금 창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핍박을 받다가 논두렁시계라고 하는 수모까지 겪으면서 그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 그 다음에 정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나서 정권이 재창출되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역사 안에서 큰 전환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논두렁시계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불안과 원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바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5월 말이면 우리 회계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하는 날인데요. 도저히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깜장 양복에 노란 넥타이를 메고 서울시청 앞에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사실 내 마음속의 부담이라든가 미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잠깐 간 건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날이더라고요. 하루 동안 사실 흔히 말하는 멘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 노여움, 원망, 후회, 분노. 정말 제가 이렇게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락을 빼고는 막 모든 경험을 했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오는 길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깨어있는 진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제가 진민의 삶을 살았나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함께 노력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시민의 존재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생활인의 자세는 내가 좀 지양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깨어있는 시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또 조직된 힘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천 지역에서 시민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 그다음에 참여, 그래서 평화와 참여를 가는 인천연대라고 하는 인천에서 아주 가장 큰 시민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2009년 6월 이후부터 사실 그분들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급여, 그 다음에 봉사 그걸로 이제 인천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조금씩 시민의식,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정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한 20년 동안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뭐였냐면
오로지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작은 회계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보는 쪽으로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비즈니스의 도움이 되겠고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진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잘 소통해야 되겠다는 느낌. 술을 먹어도 비즈니스, 사람들을 만나도 비즈니스. 하지만 얄팍한 계산으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돈을 벌어서 윤택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이었던 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시민들하고 어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을 사고 막걸리를 나누고 돈을 쓰는데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더불어 어우러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한 2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그때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욕하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던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정치인들이 좀 변별되고 색깔도 바뀌고 그랬지만 2011년도쯤 됐을 때 저한테 일련의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얘기하면 내가 비난받을 치고 되겠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새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다음에 기업가로서, 그리고 이제 저술가로서 그 사업가로서 이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고민을 같이 해나가는 청춘 콘서트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희망을 주는데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셨죠? 손학규 대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더니 정치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정말 정권을 잡기 위한 무한투쟁 이런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생활정치 그리고 인생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저녁이 있는 삶 우리의 삶의 사실은 질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큰 목적이다 이런 느낌을 처음 들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서 제 삶에 영향을 미쳤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그 인연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마음을 더 갖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안 좋게 종말이 이루어졌지만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면서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양보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되고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오랫동안 염원을 했었는데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해결되고 있는 주거복지라든가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 정치에 우리가 희망을 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 12월 말에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져서 선관위에 등록이 됐는데 그때 제가 아주 호기 있게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현실정치의 벽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1년 12월 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제가 지원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 거창했었죠. 그죠? 혁신과 통합, 그 다음에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세 개단이 합쳐져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만들어지는 그 희망찬 그 시점에 저의 입당은 거부되었습니다. 왜 거부되었냐면 총선의 지위에서 입당하는 사람은 불순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노총과 혁신과 통합에 민주당이 많은 지분을 나눠줬는데 갑자기 전문가이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성장했고 또 지역 시민사회들하고 잘 교류를 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쪽에서 사실은 그 벽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입당을 하지 못하고 3주간 거부되고 난 다음에 2012년 1월 3일날 입당을 하고 지금은 4선 의원인 인천 남구 지금은 위촌구로 바뀐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그냥 겁없이 뛰어듭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때 그 슬로건에 업무 반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두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혀 공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 제 마음은 사실은 2년간의 그
그런 시민운동하는 분들하고 경험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지에 참석해서 느꼈고 그래 민주당의 멋진 기차에서 뛰어들었지만 현실 정치는 굉장히 냉혹하고 뛰어넘기 위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2월 29일 날 컷오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당이 그때 그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양보가 많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더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저처럼 그냥 천둥 벌거숭이처럼 뛰어드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 정도로 우리의 정치가 낭만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말에 그때 이제 대선에서 12월 15일날 우리가 또 한번 실패를 하죠. 그 이듬 해가 돼가지고 다시 지역위원장 도전을 했는데 또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보니까 뚝심은 있는 것 같고 지역사회 평도 좋고 더 이상 실망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에서 가혹한 대로 저를 보냅니다. 윤상현 지역구도 굉장히 난공불락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우리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황우여라고 하는 분이 있는 지역구였어요. 인천 연수구였죠. 현종수상 한 번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되지 못한 지역인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하겠냐 고민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하고 저하고는 비교하면 대척점도 많이 있고 도전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동네 토백이고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떠돌아내셨던 분이고 그래 뭐 집안 내력도 그렇고 나는 서민의 대표자고 거기는 전두환의 사이이면서 롯데그룹에 또 사위까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 윤상현도 만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해볼만한데 황후의 벽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쪽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을 예정을 받아서 곧 지역위원장이 되기로 했는데 2014년 3월 2일에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안철수가 갑자기 우리 당으로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면접을 보고서 지역위원장이 대비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강특위를 열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안철수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사고지구당 전체가 없어지게 돼서 그때 한번 시련을 또 겪고 그리고서 이제 그해 2014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4월 16일 날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었던 사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선거운동, 요란한 운동을 국민 앞에서 사실은 내려놓고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아무 대책 없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진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5월 말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3년째 정치에 뛰어들었고 또 정치의 쓴맛도 보고 세월호까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선택해주지 않고 저 무능한 집단인 그들을 선택했는지 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고민을 하면서 가져서는 안 되는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했는데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정치에 가는 길에 미달한 것 아닌가 이런 답변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옳은 말 하지만 가치난 말 하는 분들 계시죠. 말은 옳은데 상처 주는 분. 그런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현실 정치를 도모하는 너가 국민들을 원망할 수 있느냐.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그날 선배들하고 짐을 끌어가지고 백두산을 갔는데 천지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전당대회 때 제가 마지막 연설에서 잠깐 한 소절을 불렀던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그렸던 영웅의 주제곡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쪽인데 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2014년 6월이었고 제가 삶을 이렇게 전환한 5년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15년이 되고 2016년이 되었는데 뭐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저쪽이 180석을 안에 200석을 안에 그때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고 거기다가 정치를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던 안철수가 벌써 두 번을 저한테 좌절을 줬는데 그때 다시 또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황의호의 연수부에 출마했던 저는 1대1로부터도 20% 정도는 넉넉하게 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나마 우리를 지지하던 호남 사람들의 표를 20%를 또 다 가져가서 40%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수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었어요. 뭐 절망적인 순간이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컷오프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도 도전 안 해서 저 혼자 나갔고 그 다음에 21대도 저 혼자 또 했습니다. 경선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편안하게 지금 선거운동하고 정치활동을 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남 지역이 전체가 국민의당으로 몰려가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우리 동네에 40%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국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놀라웠다는 것이죠. 호남을 통으로 내줬어요.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는데 한 석 차이로 우리가 1당이 된 거 아시죠? 123석 대 122석. 그때 하늘이여 도와달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가 211표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아~ 간절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 지금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교인들한테 사실은 명함을 나눠줘야 되는데 언제 나눠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마음이 간절해지다 보니까 좀 더 절대자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황의원은 교회를 오면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아는데 저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만 저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도우셔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고 세 번째 기도는 하루 전날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설교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허락하지 않나 했더니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데가 아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거기서 계속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서 4월 13일 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4월 12일 날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허영심 그리고 또 어쩌면 제가 어떤 못된 마음 아니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면 떨어뜨려 주시고 혹시 제가 국민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소양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선거를 치렀는데 사전투표 결과가 딱 나고 나서 보니까 국민의힘 거기가 40.6%를 받고 제가 40.4%를 받고 국민의당이 19.0%를 받았어요. 0.1%포인트 차이가 났던 거죠. 8시간, 9시간을 개표해서 새벽 3시쯤에 제가 마지막 투표하면서 뒤집으면서 200표를 이겼는데 저의 그 작은 승리가 바로 우리 당이 1당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어쩌면 저의 운명한 도전, 순수한 마음 하나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20대 총선에서 214표를 이기면서 그리고 제가 123석의 마지막 한 석을 차지하게 되고 한 석 차이로 우리 당이 1당이 되고 그래서 정세균을 국회의장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 9일날 탄핵안을 정세균 의장이 상정할 수 있었고 기적과 같이 탄핵이 이루어졌던 일련의 절차를 보았을 때 어쩌면 정치에는 아직도 감동과 기적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아까 우리 박현민 전 행정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믿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좌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2014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느꼈던 작은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당원들이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저 같은 사람 뛰어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또 탄핵됐을 때도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선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부산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한 30명? 네. 예선 인구에만 13,000명의 당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김대명 대표가 늘 얘기했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고 있고요. 국민들 마음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마음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큰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최순실이 잘한 거 하나 있죠? 민주주의의 힘이 무엇인지 국가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윤석열도 잘한 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검찰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 현역 국회의원 안 계시죠? 윤준호 의원님 다시 국회의원 되시겠지만 여기 국회의원 되시겠지만 요새 국회의원들하고 당원 사이에 갈등이 조금 생겼어요.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국회의원들하고 당원들하고 갈등이 있을까? 여러분 전에 민주당의 사실은 코어는 누굽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죠? 여의도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국회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당원이 우리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고 당원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실은 어떤 의혹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그리고 국민들의 역량이 바로 정치권 전체에 다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이 보내고 있는 그 문자에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저항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거에서 막 항의를 하죠. 소위 뭐 개딸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딸로 평해지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보다 수준 훨씬 높아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잘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어도 철저하게 N분의 1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목에 현금을 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계좌비 입금하라.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정말 거대한 이 당원들의 힘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고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국회의원들을 조금 이해해줄 부분이 있다. 뭐 국회의원뿐 아니라 기존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누리던 정착화되어 있던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저항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원들한테만 자꾸 자제해라 뭐 그런 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신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드디어 실질적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주인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결국 당의 주인인 당원들한테 좀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원들도 불편하고 우리 의원들도 불편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란에 이렇게 오신 것들은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위기에 빠져있는 민주당 그리고 또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구해낼 수 있는 정말 대한 숙권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민주당의 능력과 온전한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거를 찾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찾아서 거리를 찾아서 나섰는데요. 지금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팀은 누구냐? 바로 민주당의 권리당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로 민주당을 반드시 건지게 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을 구해낼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바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뭐 제가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주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시고 기꺼이 참아내시고 그리고 주인 노릇을 분명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운 모습인 국회의원들, 기득권자들은 저항하지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류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